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권성찬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이해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다윗 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어제 스데반이 모세를 설명하는 가운데 증거 장막을 언급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 또 그 증거 장막에 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 동안 증거 장막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 장막을 좀 확대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마침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아무리 장막이 성전이라는 그 형식으로 확대되고 변하여도 변해서는 안 되는 그 의미는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본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보이지 않는 의미와 본질 대신에 보이는 형식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희생제물이 중요해지고 성전의 절차가 중요해지고 그 장소가 중요해집니다. 중요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것이 곧 신앙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백성의 타락은 성전의 건축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 속에 침몰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본질과 의미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외치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자꾸 불편해지니까 그들을 죽이는 일을 반복했다는 것이 스데반의 지적이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그런 연장선상에서 의미 자체이시고 본질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까지 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형식은 눈에 보이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형식을 막 붙들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좀 거칠고 사납고 교만합니다. 만일 이런 교만한 자들이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소리를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는 일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상당히 어두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본질과 의미,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오늘 우리가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고 사악한 자들이 버젓이 지도자의 이름을 가지고 행세하는 어두운 시대의 징조가 우리 주변에 만연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역을 불로 제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그렇게 정화시켜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로잔 운동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잔 운동이 이렇게 새롭게 정화되는 계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